이번에는 미국 현지 연결의 주요 이슈 체크합니다.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 자문, 투자 총괄 대표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간결돼서 조금 이상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잘 들립니다. 연말을 예, 맞이해서 내년도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원자재부터 살펴볼까요? 예,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 내지는 약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주로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특히 서부 텍사스주 WTI 같은 경우는 2023년 초에 88불에서 약 한 81불로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리세션 위기가 고조되면서 아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금값도 온수당 1,800에서 내년 연말 2023년 연말에는 1,740불로 예측하는 기관들이 많고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알루미늄 가격 이런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내년에는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특징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기관별로 예상은 어떻게 예. 하고 있을까요? 기관마다 각 다른 또 시각들이 있는데 가장 기관 중에서도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뱅크 아메리카하고 골드만삭스,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3,900선에서 4,000 사이로 가고 있는데 내년 전망이 한 요거밖에 안 될 것이다. 4,000선에서 머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4,450에서 4,100 사이를 타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JP 모건이 그 위에인 4,200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아마 내년 중 후반에는 스탑하거나 또는 피봇이라고 했죠. 다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월스파고하고 도이치뱅크에서 예상치가 4,400에서 4,600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리세션이 올 수 있지만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 자문 투자 총괄 CIO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